예비자들을 잘 지켜주셔. 나. 하느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이제 머릿돌 제막이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목회장님은 테이프 앞으로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참례 받으셔서 상암동 본당 주임 남궁 신부님은 이제 성당 문을 여십시오.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시다. 안에서 세례를 받아 성령의 품전이 된 저희로 하여금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교수는 성수를 받으신 후 머리를 숙여 성화를 했습니다.
자들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어 여기 모이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과 성사의 힘으로 견고케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고 교회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고해 주신 남궁은 파워 시민과 우리 분당 교우들 또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예, 깊은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제대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다공바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 섰다. 무덤 이 죽음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기 힘든 우리 힘과 그러나 죽음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면서 이 제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 돌이 갈라졌죠? 그건 뭐를 상징해요? 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한계는 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분당신문의 이쪽에 2010년 2월 달에 남궁신문에 이렇게 창동에서 이렇게 오시고 이제 한번 여기를 가서 해야 될 분이 할 만한 분이 누구냐? 이 분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 남신문 밖에 없어. 그런데 남순이 한 사람이나 있는 나 나는 믿었어요. 근데 오셔서 그냥 정말 그냥 혼신 다해서 정말 이렇게 물론 하시다가 화날 때도 있지. 누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정말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10년 때 내가 와서 제일 먼저 질문이 빛이 얼마나 남았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은 필요 없어요 죽는 건 얼마든지 많이 봤어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봤어 그러나 어렵지만 그거를 뛰어넘고 깨끗하게 정하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 안에서 이 사랑할 때 그런 그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순교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죠? 신자들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영광적으로 천대에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사랑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당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축제의 기쁜 노래로 당신을 찬미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저희는 오늘 이 기도의 집을 장엄한 예수로 영구히 주님께 봉헌하고자 하오니, 여기서 저희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성사로 양식을 얻으리이다. 이 건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된 교회의 신비를 암시해 주고 있사오니, 그리스도 친히 교회를 영광스러운 당신 아내로 삼으시고 신앙의 완전 무결한 처녀로 빛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수한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 자녀의 위로를 받고 억눌린 이들이 참된 자유를 얻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를 갖추게 하시어 마침내 용납하며 천상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통일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저희의 손으로 성류를 받는 이 제대와 성당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대와 성당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볼 수 있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교회는 시기 진행되는 동안 성각 69번을 끊겠습니다. 오.
만백성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게 되도록 촛불을 밝히십시오.
영원히 그리스도의 빛이 철강하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수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아멘.
희망을 품고 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공동집전하신 사제들과 함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상 복을 풍성히 내려주소서. 아멘. 흩어진 자녀들을 모두 성자께 모아드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두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 교두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상속받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기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